엔비디아가 최근 10대 1의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주가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 주식 분할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분할 왜 할까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또 높게 형성돼서 일반 투자자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바로 예를 한 가지 들면 버크셔서웨이 클래스 A 주식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식 분할을 안 하는 그런 주식으로도 유명한 게 바로 이 클래스 A 주식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된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로 주식 가격 매우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62만 7,400달러에 형성이 돼 있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주에 약 8억 원 정도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접근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주에 8억 원이라면 여러분은 매수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듯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 분할을 통해서 좀 접근성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최근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년 차트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비싸야 한 50만 원 정도면 이 엔비디아 한 주를 보유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서 이제는 한 주를 매수하기 위해서도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50만 원도 꽤 큰 금액이었는데 이 150만 원의 한 주를 매수하기가 좀 불안하거나 겁나거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아는지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때 10대 1의 액면 분할 계획,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4대 1 액면 분할했던 것에 이어서 3년여 만에 다시 한번 10대 1 액면 분할에 나서는 건데요. 이 액면 분할의 원리를 제가 차트로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몇 대 몇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쪼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대 1 액면 분할이라면 이 만 원을 2천 원짜리 5개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대 1의 액면 분할이라면 만 원을 천 원짜리 뭐 10장으로 나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유동성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10만 원 하던 한 주를 이제는 만 원에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 더욱더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그 주식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즉,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동성, 거래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액면 분할, 과거에는 엄청난 인기를 끄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과거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액면 분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S&P 500 기업 중 액면 분할을 발표하거나 시행했던 그런 기업들의 수를 지금 바 차트로 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확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2019년에는 한 해 동안 단 3개 S&P 500 기업만 액면 분할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아도 좀 소수점으로 거래를 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액면 분할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횟수가 적어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원리에서 살펴봤지만 사실 액면 분할은 그냥 단순히 주식을 쪼개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 원을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들고 있든 뭐 천 원짜리 열 장으로 들고 있든 그 가치는 동일하죠. 그런데도 보통 시장은 이 액면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온전히 이 주식 분할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은 덜할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주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무려 5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액면 분할은 6월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액면 분할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 발표 시점 이후 지난 5월 31일까지 약 3개월여 동안
주가가 12%가량 올랐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도 주가 상승이 발생을 한 거죠. 왜냐? 앞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선점하는 선반영된 그런 주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만 원이면 비싸서 못 샀다고 할 주식, 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겠지 하고 액면 분할 이전에 많이들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강해졌고 주가 오름세로 반응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대 1의 액면 분할을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 한 주가 $1,100라고 가정을 했다면 10대 1 한 주당 $110짜리 10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6일 장 마감 기준 한 주를 보유한 사람에게 7일 장 마감 후에 9개의 주식이 추가로 배분되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라면 T+2일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매수를 하셔야 안전하게 주식 분할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는 10일 월요일부터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액면 분할의 다음 타자들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을 꼽았습니다. 주가가 $500 전후에 이르게 되면 보통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종목들을 꼽아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액면 분할을 발표한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25%의 수익률을 내는데 보통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웃퍼폼이 당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업 펀더멘털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